지금 현재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대규모로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아. 눈이 엄청나게 왔다는 진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왔죠. 하늘에 구멍 난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 최대 $1,500까지 벌금을 냅니다.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우선은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얘기들이 요즘에 가장 많은 그렇죠.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뉴욕과 뉴저지의 코로나 관련 뉴스 조금 업데이트된 거 알려드릴게요. 네. 뉴욕에서는 지금 현재 뉴욕과 뉴저지 또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 전역이 지금 현재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프론트 라인에 있다고 그렇죠. 해서 이제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65세 이상 이제 고령자. 노인들, 그다음에 이제 65세 미만이어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뉴욕이 이거를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당 종사자 그리고 택시 기사, 발달장애 시설 직원들까지 백신 접종 신청을 하고 또 접종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일부터예요. 5일부터 뉴욕시에서는 양키 스테디움 알죠? 네네. 양키 스테디움 굉장히 큰 곳인데 거기에 이제 백신 접종 센터 문을 열고 대규모로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근데 대상자는 브롱스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양키 스테디움이 브롱스에 있으니까. 아, 네. 그럼 퀸즈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거기까지 가실 거예요? 분들은 없고 아마 퀸즈에 있어요. 또 다른 곳이. 네, 그래서 다른 장소들이 있으니까 양키 스테디움이 5일부터 이제 문을 연다는 거. 거기서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뉴저지 부분으로 넘어와서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욕시는 아직 실내 식당들 실내 영업이 안 되죠. 오는 14일, 2월 14일부터 이제 식당 실내 영업이 되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는 이게 실내 식당 영업이 계속해서 허용이 돼 왔어요. 네네네. 가능한데 단지 25%의 인원만 수용이 가능했었는데 그렇죠. 5일부터 이게 로 약간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애매하죠. 이걸 어떻게 25%냐 35%냐 이걸 좀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나 뭐 어쨌든 늘었다는 거. 그리고 식당 이외에도 뭐 바라든가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뭐 미용실, 카지노 이런 것들도 다 35%까지 좀 늘었다는 거. 그다음에 뉴저지 같은 경우는 영업을 10시까지만 할 수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10시 이후 그러니까 10시 시간 제한이 이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네, 언제, 아예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영업이 가능하다는 거. 뉴욕은 2월 14일부터 식당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이번 주 큰 뉴스 하면은 당연히 지난주 월요일에 눈이 엄청나게 왔다는 진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왔죠. 하늘에 구멍 난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이 뉴욕 지역, 그러니까 동부구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에 오는 폭풍을 노리스트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눈 폭풍이 왔는데 그때 당시 뭐 뉴욕 뉴저지 해가지고 최고 2피트. 2피트면 24인치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엄청나죠. 옵니다. 지금도 네. 아직까지 눈이 녹지 않아가지고 뭐 네. 산처럼 쌓여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왔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까지 많이 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제가 그날 그 레이더를 계속 보니까 그 이제 날씨 채널에 네. 들어가서 이게 돌더라고요. 계속 머물면서. 사실은 이게 돌면서 이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계속 돌면서 머물러 있었어요.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그러니까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저는 이제 뉴욕에 사니까 네. 드블라주 시장이라든지 뭐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데다 올리잖아요. 그쵸. 뭐 내일부터는 뭐 외출을 자제하라 막 이런 경계령이 내렸잖아요. 그쵸. 다 그때 비상사태 선포됐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겨울에 눈 오는 건 마땅한 일인데 뭘 저렇게까지 오바해. 또 저러다 2인치 오고 만다. 왜 저러니? 막 이랬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쵸. 정말 많이 왔죠. 네. 예상보다 많이 왔어요. 원래는 많이 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네. 좀 적게 오고 그랬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오거나 뭐 그냥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는 대중교통 뉴욕 그건 이거는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연방법에서 이제
연방 차원에서 발표된 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안 한 사람이 한테는 $240의 벌금이 물립니다.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반복해서 걸린다. 네. 이러면 최대 $1,500까지 벌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버스, 기차, 전철 뭐 다 항공기 다 해당되고요. 그 뭐 역 그 다음에 공항 이런 그 스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탈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런 뉴스 종종 나오거든요. 뉴욕 뉴저지 이런에서도 버스 타다가 버스 타는데 마스크 쓰지 않아서 기사들이 너 마스크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폭력적으로 오케이. 변하거나 뭐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왔었는데 이건 굉장히 법적으로 이제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발발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히 이런 마스크 쓰는 문화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미국도 한국도 그렇겠지만 미국도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는데 이거는 뭔가를 뭐 사람들을 너무 이제 규제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플로리다에 그것도 있었어요. 뉴스에 한번 크게 나왔었는데 네. 플로리다에 굉장히 유명한 마트예요. 네. 식료품점 같은 거. 그 규모도 좀 크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런데 플로리다에 거기에 어느 이제 신문 기자가 우연히 방문을 했는데 정말 직원부터 시작해서 거기 손님들까지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진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우선 한 15초 정도의 영상을 찍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 공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플로리다 이제 전국에. 이 우리가 이게 노력하고 어떻게든 이제 전염을 막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다들 근데 이렇게까지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이고. 보니까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좀 약간 보수적이고 사실 그런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즘에 그런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